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가을, 겨울 계절이 너무 좋아요. 레이어링에서 좀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는 계절이라서 저는 여름보다 가을, 겨울에 옷 입는 걸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쌀쌀해진 날씨에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이 바로 레더 자켓인데 제가 최근에 다양한 브랜드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아이템들이랑 구매한 아이템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스타일링 팁이나 제품 소개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정말 잘 입고 있는 뉴스의 카코트입니다. 클래식한 무드를 가진 중기장 레더 코트인데요. 평소 레더 자켓은 무게감이 있는 편이라 자주 입기 힘들 수 있는데 인조 가죽으로 디자인되어서 착용하기에 정말 가벼웠어요. 또 은은한 광택감과 질감으로 고급스러운 무드를 잘 표현해 주었는데요. 보통 코트의 뒷부분에 절개 디테일이 들어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 제품은 주머니 쪽에 유스만의 절개 디테일을 넣어서 디자인적 요소를 살린 걸 보고 역시 유스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룩북에서는 올블랙 스타일링으로 유스만의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보여주었다면 저는 일상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클래식 앤 캐주얼한 무드로 입어봤는데요. 터틀넥 티셔츠랑 스트레이트 핏 데님의 컨버스 척 테일러를 신어주었어요. 이 자체로는 조금 클래식한 무드가 강한 것 같고 여기에 볼캡이랑 백팩을 함께 활용해주면 약간의 무거운 무드를 중화시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클래식한 무드, 캐주얼한 무드에 모두 활용하기 좋은 레더 코트입니다. 두 번째는 던스트의 레더 블루종 자켓인데요. 이 공군의 항공 점퍼를 모티브로 재해석한 디자인인데요. 세미 오버핏으로 볼륨감이 있으며 램스킨 소재를 활용해서 부드러운 가죽의 질감과 편안한 핏감을 느낄 수 있어요. 지퍼는 투웨이고 빈티지한 무드를 위해 데미지드 된 디테일을 살려낸 것이 이 자켓의 매력 포인트입니다. 매장에서 착용해보니까 크게 입었을 때 멋이 좀 더 잘 사는 느낌이라서 X라지 사이즈를 착용했고 편안한 무드를 원하시면 와이드한 스웻팬츠랑 컬러감이 있는 볼캡을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 저는 조금 갖춰진 캐주얼한 무드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와이드한 치노팬츠와 포인트 줄 수 있는 이너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깔끔한 스탠 스미스 스니커즈로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여기에 토트백 하나 들어주면 레더 자켓으로 과하지 않게 편안한 데일리 웨어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룩은 집에 하나쯤 소장하고 있을 만한 클래식한 레더 자켓을 활용하기 위한 이너 스타일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레더 자켓을 입을 때는 특히 팬츠에 따라 무드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핏감과 디테일이 좋은 이 팬츠를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멀 워싱으로 먼지가 묻은 듯한 기법의 프린팅 데님인데 타선으로 들어간 이 두 개의 라인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더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팬츠예요. 클래식한 레더 자켓과 함께 매치했을 때 팬츠 하나로도 전체적인 무드를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핑크 컬러 스니커즈랑 그레이 컬러 비니를 써주면 집에 하나쯤 갖고 있는 레더 자켓으로 좀 더 멋진 스타일링을 완성하기에 좋은 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의 원픽인 앤더슨 벨 레더 자켓입니다. 이거는 진짜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절반은 레더로 되어 있고 절반은 니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블레이저 형태의 자켓입니다. 저는 평소에 소재를 믹스해서 디자인되는 아이템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카오 레더와 울 혼방 니트를 섞은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입니다. 옆모습을 보시면 앞판의 레더, 옆부분의 주머니, 그리고 뒷부분의 니트의 길이감이 층층이 다르게 디자인된 걸 볼 수 있는데 이너를 긴 티셔츠나 셔츠로 레이어드 했을 때 디테일이 잘 보이면서 디자인적인 매력이 더 돋보일 수 있는 자켓입니다. 이 자켓은 완전 멋스럽게 스타일링하기에도 좋고 편안한 무드와 함께 매치해도 좋을 것 같아서 선택한 제품입니다. 앤더슨 벨 옷의 부자재인 소뿔 단추, 스터드를 자체 제작해서 시그니처로 보여주는 디테일들이 정말 매력적이라서 앤더슨 벨 제품들은 실제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저는 편안한 무드의 아이템인 비니, 스웻팬츠, 스니커즈를 활용해서 강한 무드를 중화시켜주고 싶어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완전히 세팅하고 싶은 날은 과감한 디테일을 살려서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으로 멋진 스타일링을 하는데도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과감한 실루엣을 가진 디자인을 찾고 계신다면 제가 최근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에 가서 입어본 렉토의 레이서 레더 점퍼를 추천드립니다. 카우 레더로 디자인되었고 좀 더 남성적이고 강한 무드를 보여줍니다. 기장감이 짧게 디자인되었고 허리 부분에 벨트 디테일로 디자인 요소를 가미했는데요. 어깨, 소매, 뒷판, 옆에 내장된 스펀지로 모터사이클 점퍼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특히 안감 배색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레드 컬러로 되게 강렬한 블랙 앤 레드의 컬러감을 보여주는 자켓입니다. 입고 벗을 때 살짝살짝 보이는 레드 컬러감이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이 제품은 이미 품절되었고 11월 30일에 재입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고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HGB 스튜디오 이번 시즌 제품이고 팬츠는 아르켓, 티셔츠는 코스예요.